그 연법이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삐그덕해서 정말 저렇게 헤어지게 된다던가 틀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것이 되었을 때그 비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천지당혜인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예, 여러분 곧 겨울인데 춥잖아요.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이렇게 걱정을 또 해주시네. 걱정이 됩니다. 네. 이번 컨텐츠는 헤어진 사람이 다시 내게로 왔다.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만나는 비법입니다. 어렵습니다. 오늘 매일 어렵다. 그러니까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무속의 비법을 좀 가르쳐달라는 얘기시잖아요. 네, 그렇죠? 맞아요. 비방. 네. 슬프다, 진짜. 그런 비방까지 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을 돌아오게 했을 때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?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고 상담을 합니다. 오히려 또 짝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나홀로만 이제 애타게 하는 거 그거 진짜 지옥 같은 거거든요. 맞아요. 감독님 안 해보셨어요? 저 짝사랑 많이 했었어요. 아프죠? 아 너무 아프죠. 환장할 것 같아요. 그죠? 네, 술도 많이 먹었고. 그런데 이제 그 나만 괴로워지는 맞아요, 맞아요. 나만 괴로워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람이 골아요. 그래서 옛날에 상사병으로 죽는다는 얘기가 말도 안 돼. 무슨 사랑 때문에 죽어? 이러는데 그 마음이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이 내 마음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 내일 좋아하지 말아야지 이런데 좋아 안 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계속 생각나니까. 왜냐면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움직이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방을 비법을 제가 조금은 하나는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. 그런데 헤어진 부분들이 있을 때 나의 인연법이라는 게 있어요. 내 연법이 끝나면 그 비방은 사실 통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려고 이런 이제 촬영을 하지만은 그래도 알고는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나하고 연법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. 그리고 그 연법이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삐그덕해서 정말 저렇게 헤어지게 된다던가 틀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것이 되었을 때 그 비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. 신발입니다. 네, 신발. 네. 그 여자분이 신는 신발. 근데 그 여자분이 신는 신발을 원래 훔쳐와야 되는데 절도. 절도가 될 수 있지. 그렇지만 네. 또 사귀었다면 또 뭐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. 네, 헤어졌어요. 그렇지만 만약에 못했을 때는 그 여자분하고 맞는 사이즈 그 사람이 235든 뭐 240든 있잖아요. 네. 그걸 구입하시면 돼요. 아... 거기에다가 신발에다가 그 사람 생년월일을 네. 알 거 아니에요. 사귀셨으니까. 네, 그죠? 네. 생년월일을 씁니다. 신발에다가 이름과 네.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 현관에다가 내가 이제 집이 있잖아요. 네. 그 현관에 밖으로 보게끔 이렇게 신발 신으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. 네. 밖으로 보게끔 그러니까 그 출입문을 향해서 모양으로. 그렇지 네. 그렇게 해서 3일을 거기다가 놔둡니다.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돌아오게 해주세요. 다시 만나게. 그러니까 거기서 뭐 손으로 빌 필요는 없어. 근데 내 말은 마음속으로 3일만 네. 그 대신 이제 사람이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식구들이 또 있다 보니까 안 볼 순 없잖아요. 네. 그럴 땐 상자에 넣으셔야 됩니다. 혼자 만약 자취를 하시거나 혼자 계실 때는 거기다가 그냥 열어놓으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제 그 박스에다가 넣으셔서 그 일을 좀 진행을 하시면 정말 좀 귀신이 고칼로루스로 연락이 온다든가 3일이 지나고 나면은 일주일 안에 연락이 온다든가 이 보름 안에 연락이 온다든가 네. 근데 뭐 그 전에 우리가 부적을 쓰고 합의부를 쓰고 돌아온 사람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. 지금 그걸 못하니까 그렇죠. 그런데 이제 그 인연법이 남아 있다면 네.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. 처음 들었어요. 너무 신기해요.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. 그 좋아하는 사람 신발 사주지 말라고. 도망간다고? 도망간다고. 네, 네. 그러니까 그 신발이라는 의미가 사람의 기운과 인연에 대한
부분을 하고 꿈을 꿀 때 있잖아요 감독님. 네. 꿈을 꿨을 때 신발을 새 신발을 신었다든가. 네. 꿈에 그런 게 있어요. 뭐 좋은 신발, 찢어진 신발을 신었다든가. 네. 그러면 그 꿈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인연법을 되게 많이 본단 말이에요. 아 신발이. 그 새 신발을 신으면 새 인연을 만나게 된다든가. 뭐 직장도 될 수 있지만 네. 그래도 인연법으로 보고 헌신발을 신었으면은 옛날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든가. 찢어졌다 그러면 벗어졌 잃어 신발을 잃어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. 인연이 끊긴다.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. 해서 해몽이 네, 네. 그렇듯이 저는 이제 그 애절하고 간절한 그 마음을 그래도 무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면 네. 신발을 활용해서 네. 하신다면은 네.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. 네. 네. 신발은 두 켤레잖아요. 네. 두 켤레 다 이름을 써야 돼요. 다 하셔야 돼요. 양쪽으로. 너무 좋은 방법 말씀해 주셔갖고 저도 좀 주변에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세요. 가르쳐 주고 혼자 오고 있는 사람들. 네, 선생님 좀 알고. 그럼요. 선생님 구독하고 여기 되게 많은 분도 있다고. 아 참 그리고 네. 그 3일 동안은 술 드시면 안 돼요. 왜요? 그게 부정타니까. 아... 좀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참... 마음으로 그 비방을 하실 때는 울지 마시고 네. 그렇게 하신다면은. 저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. 참 그거 가르쳐드렸어야 됐어요. 예. 네,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다음에도 더 신선한 무속에 관한 콘텐츠로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네.